모두 안녕하세요. MC 이수면입니다. 여러분, 저희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네, M카가 봄을 맞이해서 새 단장했습니다. 일단 MC석이 완전 넓어지고 멋있어졌죠? 네,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 만나볼 분들은 바로 청량 러브송으로 돌아온 오뉴스와 다크 K-POP으로 지구를 구하는 꿈의 요정 드림캐쳐입니다.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컴백 무대와 인터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솔직 발칙한 매력 제시의 컴백 무대와 NCT 드림의 스페셜 무대 북극송도 준비 중이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스튜디오 M에서는 BOC의 신곡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유주씨와 함께하는 봄 캐럴 복권 챌린지도 준비 중입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완성된 봄 마음껏 만끽해주세요. 네, 그리고 달라진 게 또 있죠. 바로 M카운트다운 차트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네, 순위 선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조금 달라졌고요. 투표 방법도 바뀌었죠? 네, 이제 M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 mnet.world를 통해서 사전 투표와 생방송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접속 안 하신 분들 지금 접속하셔야 생방송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서둘러 주시고요. 그럼 어떤 팀이 이번 주 1위 후보에 올랐는지 확인해 볼까요? 모여 주세요. 4월 둘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 생방송 투표 상황이 아래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빅뱅이 79%, 아이브가 21%로 현재까지는 빅뱅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방송 투표는 계속 올려있죠. M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 mnet.world로 접속하시면 바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랜만에 만나는 스튜디오 M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힙합 대세 B.O의 신곡 무대가 준비 중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매혹적인 퍼포먼스 권은비의 무대와 이번 주 1위 후보 아이브의 무대도 이어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먼저 크래비티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아드레날린 3위 아이들 텀볼. 미연 씨, 요즘 유독 많은 분들이 솔로로 M카를 찾아주신 것 같아요. 기현 씨, 솔라 씨, 강수현 씨, 그리고 수호 씨도 있었고요. 유수 씨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아, 네. 그런데 제가 또 어마어마한 솔로 가수가 곧 M카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분이죠? 유수 씨가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아,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오, 네.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존재 자체가 프린세스. 마치 장미처럼 아름답고 빨간 그런 분이거든요. 아, 혹시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맞습니다. 아, 네. 이달 말에 미연 씨가 솔로 앨범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 걱정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준비 잘해서 멋진 솔로 미연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 전에 오늘 두 분의 솔로 가수분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당당하고 자유분방한 에너지로 사랑을 받는 제시와 독보적인 음색 온유 선배님의 컴백 무대가 준비 중이고요. 먼저 제시부터 불러볼까요? 컴백 제시. 4월 둘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빅뱅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 넘버 K-POP 차트쇼 M 카운트다운. 안녕.